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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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자, 오늘도 찾아온 어몽어스 짤방 상영관.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짤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짤방 바로 갑시다잉. 듀믹스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만약에 임포스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무려 몇 주 동안 걸려가지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어몽어스입니다. 바로 보시죠. 똑똑똑똑똑똑. 어? 와 진짜 너무 고퀄 아니냐 이거? 어? 야 전성고체로 왔다. 자 오케이 일단은 열어주고 야야야 아니 그 색깔을 못 맞춰서 그냥 가버렸네. 자 다음은 노랑이. 어? 자 어디요? What? 어디? Why? 하... 좀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실에서 죽어 있는 거 발견했거든요. 저는 그 황해실 쪽에 있었거든요. I was in weapons shooting asteroid. 저는 그 저 슈팅 게임 좀 하고 있었어요. 미션 하고 있었고요. 아 검정이 확신 거 봐줬어요. 저 확신입니다. 예. That is true. 아, 예. 맞아요. 예. 그 하얀 확실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What could have done it? I mean there is a vent that leads from Medbay to Electric. 아마 그러면은 벤트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죽인 거 같은데요. Cool. I think it's both black and white. You know what? That makes green really sus.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초록이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Yeah, but what about yellow? 노랑이는 어때요? 저요? I think yellow killed pink and self-report.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노랑이가 분홍을 죽인 다음에 그냥 지가 신고한 것 같은데요. What? 네? 네? 뭔 소리예요? Why would I do that? It would be stupid. 아, 자, 그렇게 티나게 제가 그 자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Yeah, I'm pretty sure it's yellow. 그건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아, 예. 뭐 의심해서 미안. It is not me. 아, 나 아니라고. It can't be anyone else. 아니, 그러면 너 없잖아요. 아니, 임포스터가 없잖아. 어쩌라고? Listen. I don't think there's any imposter. Oh. 아, 잠깐만. 지금 다 임포스터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 하나는 있는 거잖아, 임포스터가. Oh, it's blue, isn't it? 야, 파랑. 너 아니냐? Blue. Why did you kill pink? 너 분홍이 왜 죽였어? This is madness. But blue was in weapons. Why is green? 아 그래 맞네 맞네. 파랑이 그 저기 뭐냐 무기 쪽에 있었잖아. Accusing blue now. Murder. Killer. 죽어. Who is it? I'm so confused. 임포스터다. It's white and black. No. Yellow. 사실은 그냥 사고사인 건데 감전사 당했는데 이게 임포스터가 없으니까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White. Yellow. 헬 파티가 되어버렸다. 아우! 대난장판이다. 이제는 임포스터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대환장 파티입니다. 빨강이? So late. 아야, 며칠 너무 늦었네. 아야. I hope they didn't finish their tasks yet. 내가 이거 임포서 잘할 수 있을까? 야, 진짜 정작 임포서는 빨강이었던 거야, 설마? 아니, 뭐야? What happened here? 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응? 아, 진짜 개고퀄 영상이네요. 예, 아주 잘 봤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의 생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UI를 좀 손봤어요. 어? 태블릿으로 뭘 업로드하는 거죠? 잠깐만. 친구들과 어몽어스 플레이하는 건데? 야 이거 뭐야? 한 명의 생일 축하자가 남아 있습니다. 생일인 친구. 파티 타임. 오.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박인데?
뭐야, 뭐에 투표한 거야? 아, 일단 스킵해주고. 따따따따따따. 아, 순식간에 인싸 만들어버렸구나. 어몽어스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군요. Happy birthday! 와, 이거 감동 쩔겠다. 진짜 친구네. 너무 훈훈하다. 응. 오, 야, 완전 초고퀄 어몽어스 그림이네요. 잠깐만, 이거 우주선으로 끌려가는 임포스터인가요? 야, 이거 다 이렇게 일일이 펜으로 그렸나 보다. 맞네, 이거 그 뭐 사인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 느낌 있다. 제 첫 번째 호박 조각 작품이에요. 아, 진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네, 이제 할로윈이군요. 뭐 칼로 일일이 다 파가지고 조각칼 같은 걸 파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에는 뭐 램프 같은 거? 뭐 촛불 같은 거 넣어놓는 건가? 이번 할로윈에서는 그 어몽어스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말이죠, 그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 그 파랑이가 지나갔어요. 100% 인포입니다. 이거 어몽어스 시체 실사판인가요? 야, 이거 근데 그 이렇게 한복판에서 이게 쓰러져 있는 모습 보면은 급하긴 하겠다. 예. 어, 실제 다리처럼 있고 이렇게 시체 모양으로 있으니까 좀 징그러운데죠? 파랑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잘 가라. 자, 또 할로윈 코스튬 편 돌아왔습니다. 네, 요번 할로윈 어몽어스 코스튬이에요. 이거는 그냥 레알 진짜 우주복 크루원인데죠? 이런 건 어디서 구하는 거냐? 아니, 이렇게 파란색 헬멧, 그 약간 우주 헬멧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또 따로 있는 건가? 딱 크루원 느낌 잘 살린 것 같아요. 어, 뭐죠? 어몽어스 3D판? 오케이, 일단은 아이디 통과하고. 커요미 3D 어몽어스 크루원들 일단 인사도 한번 해주고. 오. 비가 묻어 있었다. 어, 야, 너 봤어? 봤지? 숨 막히는 긴장감. 킬콜 완료. No! 잠깐만. 오, 야, 어디였어? 단체로 치즈. 아주 자신있게 쓱싹 썰어버렸지만 거의 뭐 임포스터라고 광고해버렸죠. 제가 가장 최애하는 새로운 맵이에요. 잠깐만, 이 맵 상태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어? 야, 뭐야 이거, 버그야? 맵이 거꾸로 됐네. 에? 야, 뭔 자루가 왜 오른쪽에 있어? CCTV 실도? 어,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하부 엔진. 잠깐만, 여긴 전기실인가? 아니 뭐였지? 아, 헷갈려. 아, 뭐였지? 창고랑 전기실. 거꾸로 저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바꾼 거야? 겁나 신기하네. 어, 이건 아까보다 더 고퀄리티 호박 조각인 것 같거든요? 오! 야, 이거 색깔이 바뀌는 LED가 있어가지고 크루원들 색깔이 싹 다 바뀌네요. 오, 야, 이거 느낌 있다.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민트색 다 있네. 주황까지. 자, 이번 짤방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그 빅토르 레드님이라고 최종 진화형태 막 임포스터 그거 그리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좀 약간 초창기 작품인 것 같은데. 어, 이건 뭐야? 약간 그냥 임포스터에서 살짝 진화하기 시작한 형태의 임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머리에는 뿔이 나고 입은 겁나게 커졌으며 발음 더욱 흉폭해졌습니다. 사실상 괴물이라고 봐도 되죠, 요 정도면. 파랑이 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잡아먹히겠는데요. 버그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뭐야? 어? 이거 로비 화면 아닙니까? 버그야? 핵이야? 아예, 아, 안 움직이네. 아, 그러네. 이거 로비 화면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야, 이거는 처음 보는 버그인데? 근데 얘는 잘 돌아다닌대요? 주황이는 문제없이 돌아다니는데 왜 다른 애들만 그래? 요거
걸리시는 분들 실제로 있으신가요? 뭐 실제로 걸리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뭐 이런 적 있나요? 뭔데? 어? 어? 레전드. 이번에는 뭐 아예 바깥 우주선 바깥으로 나간 뭐 버그야 핵이야 이건 또 우주선 핵 같은 건가? 만약에 핵이라고 하면은 겁나 쓸데없는 핵이긴 한데 야 이거 신기하긴 하다 이거는. 애들 봐봐요 지금 잔뜩 신기해가지고 한 군데 몰려 있는 거. 베이비 검정과 함께 그냥 유유히 그냥 우주선 위에서 신나게 놀아재끼는 모습. 중력도 영향 안 받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바깥에 우주선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신기합니다 하여튼.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워서 짤방 사용과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휴방.